우리 도원 가족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과거에 집착하고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바르게 빛나게 열고자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순댁에 많이 살았고 부족해서 몰라서 실수도 많이 했고 정말 몰라서 참 어리석은 행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저 또한 깨우치기 전에는 참 어리석은 행이 있었구나 이런 걸 반추하고 반성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큰 깨우침을 얻고 나니까 참으로 과거에 삶이 부족함이 많았고 참 깨우치지 못한 어리석음이 이렇게 참 부족하고 컸구나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실수도 많았고 부족함도 많았고 어리석음도 많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도원 대학당에 오셔서 이 도원 법문을 듣고 공부하는 까닭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부터 미래를 바르게 열고자 공부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바르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 계룡산 멀리까지 여러분들을 오셨고 또 좋은 기운 받기도 하지만 좋은 깨달음을 열고자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열린 생각으로 열린 마음으로 열린 기운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하나 깨우침을 얻고 공부했을 때 이것을 단지 귀로만 듣고 넘길 게 아니라 가슴 깊이 받아들여서 한뜸이라도 실천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를 깨우쳤을 때 하나를 실천할 수 있고 하나를 내 진정, 내 걸로 만들어서 소화할 때 이 에너지는 아주 큰 에너지가 되며 내 운명을 바꾸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좋은 법문 한마디 한마디를 다 나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면서 내 걸로 받아들이고 하나하나 깨우침을 얻어가고 하나하나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도원 가족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라도 깨우치면서 노력하는 분이 있고 귀로만 듣고 넘어가는 분이 있고 아, 참 맞구나 이런 정도로 느낌으로만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천태만상입니다. 정말 겸손하게 공부를 하나하나 깨우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분들이 되라는 뜻입니다. 귀로 듣는 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바르게 공부하고 받아들여서 하나하나 실천하는 노력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운명이 바뀌고 정말 미래가 열리게 되고 앞으로 정말 모든 에너지가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온 까닭이 이 세상을 이제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을 통해서 대자연의 기운을 받고 지수화풍, 이 대자연의 기운을 받고 칠성님의 어떤 생명에너지를 받아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근데 왜 왔느냐? 저 하늘에 별의 기운을 받고 여러분은 다 한 분 한 분이 왔는데 그래 여러분은 지금 한 분 한 분들이 다 별입니다. 하늘에 수억 개의 별이 있는데 수억 조개의 별이 있는데 그 별 하나하나 기운을 받고 여러분은 오신 거예요. 생명에너지는 이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고 왔지만 여러분이 하나하나 영혼에너지 그 본질 에너지는 또 하늘나라의 별 하나하나가 여러분하고 주파수가 연결되어 있고 그 별의 기운을 받고 왔고 여러분은 하나의 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냥 이 세상에 별로 온 게 아니고 바로 하나하나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면서 깨우치면서 영혼 성장을 이루면서 업을 벗고자 온 것입니다. 그냥 온 게 아니고 여러분 혹시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 백만송이 장미라는 가사가 아주 깨우침을 주는 가사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무심코 가사라고 들었겠지만 그 가사를 좀 더 차원적으로 한번 이해하고 들어보십시오.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그 어떤 메시지를 받아서 이 세상에 왔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을 할 때 백만송이 장미꽃은 피어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가사를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제가 알아요.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장미는 피어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근데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영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것을 좀 차원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늘의 별들인데 바로 이 육신을 받아서 별의 기운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육신이 하늘의 별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와서 이 육신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경험하고 살고 있다. 근데 이 경험을 왜 하느냐?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고 경험을 통해서 업을 벗을 수가 있고 경험을 통해서 영혼이 성장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계속 평생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경험을 하게 만들까요? 먹고 잠자는 경험만 하게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하고 역사를 만들고 창조적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슬픈 경험, 안 좋은 경험, 좋은 경험, 행복한 경험, 아주 득되는 경험, 이타적인 경험, 이 세상을 빛나게 사는 경험, 이 모든 경험을 다 하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깨우치지 못하면 집착에 묶여가지고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하다가 결론적으로 탁한 영혼으로 살다가 집착 귀신으로 가버릴 수가 있고 여러분이 바르게 공부하고 깨우치고 하나하나 영성을 키워나가게 되면 아픔도 나한테 득되는 경험이고 슬픔도 나한테 득되는 경험이고 다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그 경험이 필요해서 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여러분, 어릴 때 엄청난 상처를 받고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이 나이가 들어서 득되게 쓰이는 분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트라우마로 남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르게 깨우치고 공부를 하게 되면 과거의 모든 쓰라린 경험들이 다 내 인생의 밑거름이고 하나의 내 인생을 성장시키는 과정이었음을 알게 되고 모든 걸 득되게 쓸 수 있다. 아픔도 다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깨우치지 못하면 그 아픔이 괴로움이 되고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집착하고 원망하고 탓을 하고 누구 탓을 합니까? 부모 탓, 환경 탓, 다른 사람 탓, 인생을 탓하다가 다 보냅니다. 그리고 탓을 할수록 기운은 탁해지고 원망을 할수록 기운은 탁해지고 남 탓할수록 내 에너지는 다운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결국 집착 영혼으로 살다가 탁한 기운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는 아주 힘들게 어렵게 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르게 공부해서 바르게 깨우치고 바르게 영혼 성장이 이루어지고 인생을 하나하나 보람된 경험으로 받아들이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겁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오늘 저 솔밭에를 걷는 것도 나한테 너무 행복한 경험이고 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행복한 경험이고 이 자연을 내가 보고 느끼는 것도 정말 감사한 경험이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전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득되게 작용하고 있고 내 인생을 멋지게 펼쳐주는 에너지가 된다. 근데 우리는 이걸 깨우치지 못해서 산천을 봐도 느끼지 못하고 좋은 사람을 봐도 느끼지 못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대충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이렇게 무감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포, 마음, 생각, 영혼 이 모든 걸 다 열어놓고 대자연을 보고 느끼면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감사함도 느낄 뿐만 아니라 좋은 에너지가 나를 돕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우리는 이런 이치를 바르게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도원 공부를 하고 있고 도원 공부를 해야만이 여러분이 이런 자연의 이치를 알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법문을 듣고 깨우쳐야 되며 이러한 자리가 절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날 저 등산 가는 분도 있고 바닷가를 가는 분도 있고 친구랑 놀러 가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겠죠. 다 그런 경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큰 마음을 먹고 이 계룡산까지 공부하러 와서 법문을 듣고 이 깨우침을 얻고 이 자연의 기운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저 바닷가를 놀러 가든 저 산천을 놀러 가든 그 에너지에 비해서 10배 에너지가 좋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일하면서 한 푼의 돈을 버는 것보다 하루 쉬더라도 이런 깨우침을 얻는 시간 공간, 시 공간을 가져서 시절 인연을 가져서 이 시절 인연을 잘 쓴다면 그 에너지는 바로 10배 내지 100배까지 좋은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런 이치를 알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공부도 하시고 옆에 분들에게도 이런 이치를 깨우쳐 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든 친구든 친지든 지인들에게도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깨우쳐주고 함께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 인생도 빛이 나고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연의 이치를 알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하라는 뜻입니다.